하루에 진짜로 한 시간 정도를 맨날 연습하다가 막상 데울 때는 동그라미 하지 못하고 이번을 위해서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네, 여러분 빨리빨리 네. 표를 사십시오. 네. 사실 우리 뭐 김태우 씨도 춤 잘 추죠. 필이 네. 있잖아요. 저 형 괜찮죠. 아직 춤 리듬감은 괜찮아요. 네. 근데 율동이 좀 길죠. 그리고 크고 동작들이 큰 사람이 이런 율동감과 리듬을 타기에는 쉽지 않아요. 저 흑인 같은데 타고난 것 같아요. 자 오늘 2부 끝곡은요 우리 바비킴 씨의 사랑 근엄 CD로 듣는 거죠? 네. CD로 듣고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월요일 데니엘 뮤직쇼 3부 시작됐습니다. 아, 오늘은 금만남이죠? 우리 김태우 씨와 바비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직쇼. 아니 이게 사실 이 로고송이 우리 김태우 씨가 만들어주신 네. 거잖아요. 이게 네. 사실 2부 로고송이에요. 네.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나오셨으니까 3부에 틀었는데 언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때 약속했잖아요. 새로운 로고송 만들어 주신다고. 1월 2일 날이 생방송이죠. 모르죠. 1월 2일이 언제예요? 네. 왜요? 2014년 첫날에 제가. 맞대요. 예. 네. 그때 틀 수 있게 제가. 딱 2013년 첫 생방송 때. 첫 생방송 때 틀 수 있게? 네. 확실하죠? 네. 아, 이건 지금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럼요. 저까지. 네. 그리고 바비 형도 하나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 진짜요? 예! 사실 저희가 로고송이 많긴 한데 네. 이제 좀 기간이 좀 오래 됐긴 했어요. 네. 새로운 로고송이 필요하긴 한데 어떻게? 그 태우 씨가 먼저 만들고 네. 그리고 그 노래가 이제 서서 이제 인기가 없을 때쯤에 네. 제가 또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 태우 씨는 2014년 첫 생방송 때 틀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네. 네. 우리 바비 김 씨는 구정 때. 구정.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진짜요? 오케이. 진짜 예. 좋아. 나는 신정 형 구정.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선희 씨가요. 나는 남자... 구 너는 신. 야. Yeah. 그게 무슨 말이지? 구정 신정. 예. 네. 네. 새 남자의 수다 당렬 진짜 웃기네. 여자보다 더해 더해. 하셨고요. 차영호 씨 두 분 다 술 좋아하죠? 공연습 끝나고 술도 엄청 드실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누가 주량이 더 센가요? 더 센 사람은. 김태우 씨가 더 세고요. 제가 좀 더 사랑하죠. 두 분 다 일단 술이라면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네. 형도 진짜 끝까지 드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태우 씨는 제가 봐서 알지만 그렇죠. 바비 김 씨도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아니 그러니까 술 좋아하신다고. 예, 예. 좋아하죠. 두 분 맨날 연습하고 끝나면 맨날 술 마시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기지 어렵게 믿기가 어렵지만 네. 우리 끝나고 저는 집에 가고 태우는 또 와이프하고 아기 보러 가요. 술 안 드세요? 예. 그리고 뭐 제가 결혼한 것도 뭐 이유가 되긴 할 텐데 사실은 이번 공연을 좀 주력을 하기 위해서 네. 사실은 뭐 다른 공연 준비할 때는 이렇게 연습 때 술도 좀 많이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더 좋은 목 상태를 위해서 술을 진짜 안 먹고 있어요. 와. 살도 뺄 겸. 네. 사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랑 태우 씨랑 얼마 내기로 했어요. 어기면 네. 22일 날 전까지 술 네. 한번 마시면 네. 또 지는 사람이 또 이만치 뭐 내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또 지기 싫어서 네. 철저하게 네. 약속을 지금 뭐 지키고 있습니다. 야, 콘서트를 위해서. 네. 누가 한 명이 질 것 같은데. 네. 왜 날 봐요? 아니에요.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미 졌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요. 왜 얼굴 빨개져요? 아유 안 보여. 네. 원래 그래요. 5925님이요. 없어졌네. 4772님이 세 남자 중에 유일한 유부남 김태우 씨. 네. 옆에 두 형님이 연애도 안 하면서 외롭다고 울부짖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소개시켜줄 좋은 여자 혹시 없어요? 근데 바비 형도 그렇고 대니 형도 그렇고 네. 약간 좀 까다로워요. 뭐가요? 그러니까 이상형.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건 아닌데. 바비 김 씨는 어떤데요? 아 한마디로 개방적인 여자. 저랑 왜냐하면 또 문화 아, 그렇죠, 문화 쪽으로 또 그쪽도 잘 알고 또 이쪽도 잘 알기 때문에 네. 양쪽을 잘 아는 개방적인 여자라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감정이 넓고 이해심도 많고 네. 뭔가 또 너무 집착하지 않고 그렇죠. 네. 쿨하고 쿨하고 네. 쿨하고 예 쿨한 여자. 아 그렇군요. 사실
저번 가을 때 우리 공개 방송에 오셨어요, 바비킴 씨가. 그때도 여자친구가 없다고 외롭다고 하셨는데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Let me say goodbye. Let me say goodbye. 그 이별의 노래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쓸쓸한 오케이. 마음을 담아서. 알겠어요. 네. 사실 그 제 매니저와 저는 바비킴 씨의 노래를 가을부터 쭉 듣고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목소리가 굉장히 그 뭔가 네. 그 쓸쓸함이 있잖아요. 그냥 가을 겨울이죠. 네. 네. 아, Let me say goodbye. 네.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됐습니다.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세상에 난 있음 고마웠어서 이제 너를 보내야 하지만 너를 잡을 순 없지만 그저 안녕이란 말 하기에 너무 긴 이별이잖아 언제나 난 기억해 네가 준 행복 너의 그 웃음들 추억이 있기에 또 살아가 보려 해 Oh yeah baby 다시는 못 보지만 돌아오진 않지만 또 내일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약속을 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잖아 눈물이 넘칠 것 같아 언제나 난 기억해 네가 준 행복 너의 그 웃음들 추억이 있기에 또 살아가 보려 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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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이제 가야 하나 봐 널 보내줘야 하나 봐 또다시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바바바 바바바 예 라라라라 너의 또 내일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 One more time 또다시 만날 것처럼 Let me say
goodbye.